일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미클릭 시간입니다. 4월 15일 경남 거제 지역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제시는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제시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의 첫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접종 대상자는 거제에 거주하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9,589명입니다. 첫날 대상자는 고현동과 거제면 거주 어르신 600명이며 1차 접종은 면동별로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15일 오전 거제시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거제시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도착해 체온을 체크한 후 예진표를 작성한 뒤 화이자 백신 주사를 접종하였습니다. 오전 8시 40분께 백신을 접종한 고현동 거주 진보견 어르신은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맞고 나니 아프지도 않고 홀가분하다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경로당도 가고 부산에 있는 딸도 보러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접종 후 대기실에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며 15분 정도 머문 뒤 귀가했습니다. 한편 시는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2차 접종은 1차 접종 3주 뒤인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17일부터 차량 운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심 내 일반 도로와 이면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것이죠. 도심의 일반 도로 주행 속도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의 이면 도로는 30km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거제시 연초면 연초초등학교 앞과 옥포동 옥포 에드미럴 호텔 앞은 제한 속도가 50km이며 장평 덕산 안의 교차로에서 장승포 두모 로타리 구간은 기존 70km에서 60km로 10km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속도대로 달릴 경우 과속 위반에 해당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 위반 단속에 걸려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제한 속도 초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고 하니 무심코 기존 속도대로 달렸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 모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입니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은 거가대교가 개통한 2010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개통 이후 11년간 계속된 통행료 인하 요구에도 운영회사는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에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경상남도의회나 거제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통행료 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제시는 물론 경남도와 부산시 등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통행료가 언제 인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싼 통행료가 통행량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거제의 경제활동과 관광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범시민운동을 벌이며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대형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쥐꼬리만큼 깎아주며 생색을 냈습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국지도 승격, 자본재구조화 등 다양한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하루빨리 통행료가 인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제시 면동 지역 간의 학생 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면 지역 중학교의 안정적인 학생 수 수급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거제 지역 면 지역과 동 지역의 평균 재학생 격차는 14배나 벌어져 있습니다. 면 지역 학생 수 감소와 달리 동 지역은 과밀학급 및 학생 수 쏠림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면동 지역 간 학생 수 양극화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거제 지역의 중학교는 학구제에 묶여 정해진 지역의 학교 외에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동지역 학생의 면지역 전학 및 입학이 가능하도록 학구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타지역 지자체 사례와 같이 기숙학교제 도입이나 도시 농촌 학교 간의 자유학기제 교환 프로그램 등도 대책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시와 경남도는 사적 제484호 거제기성관을 국가보물로 추천했습니다. 거제기성관은 거제지역 행정과 군사를 통관하던 거제관하의 중심 건물입니다. 원래 기성관은 1422년 고현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고현성이 함락된 후 1663년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기성관은 거제 지역의 역사성과 건축미 등이 뛰어난 문화재입니다. 거제신문의 유튜브 방송국 거제신문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거제섬엔 섬길과 거제다크 투어 가이드북 중 원하시는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 셋째 주 거제신문 주간 위클릭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